What's good?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chilling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제가 이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지 않았죠. 안 그래도 제가 미레이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하나 찍으려고 했는데 그의 믹스테이프 수록곡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. 요즘에 최신 음악들을 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느라고 약간 베트남의 1년 전? 뭐 2년 전 음악들은 조금 덜 찾아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. 바로 미레이의 믹스테이프 수록곡, 작년에 공개된 믹스테이프 수록곡 하나를 들어볼 거예요. 조회수가 꽤 높아요. 211만이 넘는데 제목은 참머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. 해석해보니까 진정한 운명?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데 여기 보면은 제목에 히든 겜 믹스테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. 녹화하기 몇 시간 전에도 믹스테이프 수록곡 하나를 또 드랍을 하던데 여기 피처링에 B-Rizzle이라고 되어 있어요. B-Rizzle이 B-Ray 아니에요. 약간 좀 팝적인 래퍼의 B-Ray와 달리 힙합의 모습을 좀 갖고 있는, OG의 모습을 갖고 있는 B-Ray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은 랩네임 아니야?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여러분들이 B-Ray라는 래퍼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도 알려주셨다시피 B-Ray가 이제 베트남의 남부 사우사이드를 대표하는 래퍼, 그리고 이제 북부를 대표하는 래퍼들과 이 남부 래퍼들 간의 어떤 경쟁, 디즌, 비프 이런 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. 가사를 해석을 해봐도 역시나 나는 사우사이드를 대표하고 나는 존나 멋있어, 약간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힙합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좀 OGCC 나오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오리지널리티에 가까운 음악들. 사실 B-Ray의 음악들을 좀 이런 진지한 면모를 느껴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리액션 비디오가 처음일지 몰라요. 그래서 저도 좀 설레는데 좀 뒤늦게 늦은 감이 있지만 비디오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B-Ray의 Hidden Gem Mixtape 수록곡이 참물 featuring B-Rizzle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얍! Yep.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오! 난 이런 재능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. 팝랩도 좋지만 랩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. 재능이 있는 래퍼라고 생각을 해서 좀 이런 것들을 유감없이 보여줬으면 좋겠어. 또 요즘에 베트남에서 힙합 하기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? 오! 오! Let's go! 붐뱁이라고 할 순 없지만 랩은 붐뱁처럼 뱉고 있어요. 오. 바이브는 완전히 갱스터 랩인데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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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호호호. 내가 처음 접해보는 B-Ray의 플로우예요. 존나 멋있는데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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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present Southside. Let's go. 오. 오. 아, 괜찮은 래퍼라니까. 힙합도 멋있게 보여주면 흥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오, 플로우가 세련됐어요. 괜찮은 랩을 한다니까.
플로우가 굉장히 유연하다. 플로우만 들어도 알아요. 이 래퍼가 경력을 얼마나 갖고 있고 그동안 랩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연구했는지가 느껴져. 아, 훅이 완전 미국 힙합스럽네. 빌레이 리액션 비디오 하면서 빌레이의 랩이 가장 멋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인 것 같아요.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인 결과겠죠?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다시피 북부 래퍼와 남부 래퍼들 간의 어떤 디즈인과 경쟁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랩을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클 거란 말이에요. 이야 진짜 좋다. 언어의 내용을 이해하지를 못해도 그냥 플로우가 아 이건 뭐 그냥 힙합이에요 여러분. 이거 그냥 힙합이야. 힙합 힙합이라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그냥 벌스였어. 베트남 힙합도 점점 많이 발전하고 대중화돼서 이런 좀 하드한 트랙도 대중들한테 사랑받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한국 힙합도 점점 래퍼들이 대중성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, 하드한 음악을 선보이는데도 많은 돈을 벌고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일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. 미국처럼 베트남도 곧 그런 결과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이 곡을 들으니까 되게 베트남 힙합의 미래도 되게 좋아 보여. 장난 아니야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